네, 그 사육장 안에서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것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표본을 모아둔 것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야, 여기 보시면은 죽어 있는 표본 시체에 어떤 작은 곤충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표본벌레라고 하는 건데요. 표본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 여기 떡밥이라는 거 봐서는 야, 여기 구멍이 여기 화살표 보이는 곳에 구멍이 있어요. 여기 오, 여기도 뚫려 있네. 와, 이게 어떻게 되지? 우선은 제 생각에 여기 켄타우로스 있죠. 켄타우로스도 왠지 느낌이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고, 제가 전에 애벌레도 기어다니는 걸 봤고 성충들이 막 기어다니는 걸 많이 봤었는데, 에이 설마 이따가 없어지겠지 했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표본을 할 시에, 표본을 보관할 시에 주의사항도 알려드릴 겸이 표본벌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 표본벌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표본 안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캐칭해가지고 다 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야, 열어보니까 아주 냄새가 상콤한데요. 와, 야, 이게 갉아먹은 흔적이 다 있네. 근데 아까 살아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 다행히도 이 친구는 오염이 안 됐어요. 자, 이 친구가 살아 움직이는 걸로 봤거든요, 아까. 야, 예, 맞죠. 아직 살아있는데 외국에서 이 친구들이 딸려왔기 때문에 엄연히 외국 곤충이죠. 자, 우선은 켄타우로스. 잠깐만. 켄타우로스는 제발 속은 파먹지 마라. 와! 뭐야? 뭐야? 헐. 와, 진짜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나올까요? 이게 제가 표본을 한지 거의 반년에서 1년 정도 됐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요. 와, 이거 좀 초무스러운데, 이거를, 아, 이거 퇴치해야겠다. 와, 이거 켄타우로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인데 다른 표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이렇게 가루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퇴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표본이 다 상해버려요. 와, 이걸 한번 다 빼볼게요. 와, 이거 진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되게 넓적하게 생겼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이게 보세요. 제 손가락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우선은 되게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나쁘네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해놓은 표본인데 제 작품을 아무래도 망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곤충에서는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표본벌레가 살기 때문에 있긴 있지만은 이 해외에서 온 애들이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 표본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 자, 이거 보세요. 벌써부터 지금 다른 표본에 들어가려고 지금 조짐이 보이죠? 와, 여기 안에 꽉차 있어.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진짜 몰랐다. 이거 이렇게 팔줄 몰랐다. 와, 우리 장수풍뎅이, 우리 장수풍뎅이. 자, 여러분들, 와, 진짜 처음에는 진짜 재미로 한번 찍어보려 했는데, 와, 진짜 지금 엄청 화났어요, 저. 제가 최고로 화났습니다. 와, 이게 그 친구만 옮긴 게 아니라 벌써 다 옮겨져 있었고요. 우선 진짜 제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들, 이 기대온 힐로스, 그다음에 여기 그란티 장수풍뎅이는 우선 뺐고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이게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하고 바로 얼릴 겁니다. 이 표본벌레들 다 얼어서 죽으라고 다 얼릴 거고요. 와, 여러분들 진짜 이거를 만약에 가루가 보이거나 조그만 벌레가 이제 한두 마리 만약에 보인다고 하시면 늦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그 대처를 해서 얼리던지 아니면 표본을 뜨거운 곳에서 건조를 시키던지 뭐 그런 대처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 표본벌레들 보니까 번식 되게 잘하네요. 아, 놀랍습니다. 자,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 요시.